네, 오늘 당선인이 직접 인수위 인선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는 상징적이라도 여성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. 당선인 스스로도 실력이 중요하지 여성이라고 인위적으로 자리 채우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. 여성가족부 폐지, 선거 때 화제가 됐던 이 일곱 글자도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. 전민영 기자입니다. 윤석열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라든지 이런 범죄적 이런 사안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제는 좀 어떤 그 부처에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. 여가부 폐지를 두고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폐지 의사를 재확인한 겁니다. 그러면서 불공정, 인권침해, 권리구제 등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인사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. 자리를 뭐 나눠먹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국민통합은 안 된다고 봅니다.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국민들 제대로 모시고 그리고 또 각 지역이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여성 할당이나 지역 안배보다는 실력 중심의 인사를 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민주당의 대장동 특검 추진과 관련해서는 진실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진상 규명에는 그 진상에 확실하게 규명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국민들 다 보시는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거기에는 무슨 꼼수라든가 그런 것도 없고. 앞서 윤 당선인은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시스템에 의해 가야 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.